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요, 초거대 사이즈 실험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뒷북인데요, 흑당 버블티 많이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드시고 있고, 그래서 그 버블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버블티 자체를 만든 게 컨텐츠가 아니라요, 동그란 그 펄을 만드는 그게 오늘의 주 컨텐츠입니다. 근데 또 작게 만들면 재미가 없죠. 크게, 크게. 그럼 오랜만에 초거대 사이즈 디저트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타피오카 전분, 흑설탕, 물, 식용색소. 이 500cc 컵에 이게 전분이 두 컵이고, 한 컵, 한 컵. 이렇게 두 컵, 한 컵, 한 컵이었어요. 물을 붓고, 흑설탕도 넣어주고. 불을 켜고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설탕이 다 녹았으면 불을 끄고, 전분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몇 스푼 잘 섞어주세요. 덩어리신 거 없이 다 풀었으면 불을 약불로 켜주세요. 이제 계속 저어주면요, 걸쭉해질 거예요. 이때 바닥을 긁으면서 저어줘야 돼요. 이제 걸쭉해졌죠? 얘가 끓어야 걸쭉해져요, 전분은. 바로 불을 끄고, 전분을 넣어줍니다. 한 번에 다 넣는 것보다 한 2회 정도 나눠서 넣는 게 편할 거예요. 재빠르게 섞어주고. 엄마야! 그냥 계속 섞어. 이렇게 날가루가 없을 정도로 섞어줬으면요, 달라붙지 말라고 전분 좀 뿌려주고, 이제 손으로 반죽해줍니다. 오! 느낌 좋아! 따뜻해요, 여러분! 슬라임... 좀 꾸덕한 슬라임 만지는 기분? 원래 설탕이랑 물 끓일 때 그때 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안 해서 지금 넣을게요. 물 끓일 때 하면은 편하겠죠? 색소가 한쪽에 뭉친 일 없이? 색소를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색소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흑설탕으로만 얘를 만들었을 땐요, 딱 완성된 게 별로 색이 안 이뻐요. 우리가 사먹는 그런 펄들은 합성 첨가물이랑 색소도 당연히 들어가겠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전분이랑 물, 설탕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진짜 딱 흑설탕 색이 연하게 나서 연한 갈색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 한 컵으로 했잖아요. 저도 이게 대왕 실험이라서 좀 착오가 있는데, 한 컵을 하면은 조금 질어요, 여러분. 3분의 2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레시피 수정할게요. 한 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반죽을 해줄게요. 먼저 작은 것부터 만들게요. 이제 길게 길게 쭉쭉 빼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스크래퍼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한 8개, 9개는 사놓은 것 같은데 다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동글동글 만들어줍니다. 작은 거는 이 정도만 만들게요. 짠. 짠. 너무 큰가? 큰 녀석들은 6개만 할게요.
작은 거는 여기다가 놓고 넣은 다음에는 오오 달라붙지 않게 저어줘야 돼요. 어떡해, 작은 거 망했어. 제발 한두개만 살아있어라. 아니 한두개가 아니지, 조금 살아있어. 이게 끓으면은 안 저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가스레인지 난리났네. 끓기 전까지는 계속 저어줘야 된대요. 물은 넉넉히 넣어줘야 돼요. 한 최소 펄의 3배 정도? 잠깐만요 여러분, 동그랬던 게 다 납작해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큰일 났네. 이제 요 대왕을 이게 물을 저어주면서 넣어야겠어. 딱 뜨거워. 아 뭔가 근데 대왕이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평소에 대왕하면 엄청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왜 주먹만하게밖에 안 만들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크면은 속까지 안 익을까봐, 겉은 퍼지고 속은 안 익을까봐 그냥 오늘은 적당히 했습니다. 끓고 나서 불은 중약불 아니면 중불이고요. 20분 동안 끓여줄 거예요. 작은 게 20분이니까 얘는 한 40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나와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지금 이게 여러분 떡떡떡떡떡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 뭐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있거든요. 올릴지 말지, 이거를 포기를 엎을지, 촬영을 아니면은 그대로 찍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올리라고 하셔가지고요 올릴게요. 이렇게 20분이 지났고요. 15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물에 헹궈줬습니다. 뜸 들이고 나서. 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다가 흑설탕을 한 2스푼 정도 넣고, 뭐 물엿, 올리고당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넣어도 돼요.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놔야 펄이 맛있어요. 펄만 딱 먹었을 때. 근데 이러면은 좀 재워놔야 되고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물에다가 얘를 한 또 15분, 20분간 끓여요. 하루 동안 냉장고에다가 덮어서 재워놓을 거예요. 힘 빠져. 불을 끄고 프라이팬으로 딱 맞다. 덮어서 얘는 30분간 뜸 드릴게요. 하나를 속까지 찔러보니까 있긴 익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 얘도 냉장고에 하루 동안 재워놓을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사이즈고요. 이게 대왕으로 만든 사이즈입니다. 크기 차이 보이세요 여러분? 먼저 타피오카 펄부터 그냥 먹어볼게요. 오, 짱 이뻐. 오, 이제야 좀 버블티 같다. 그쵸 여러분? 버블티 같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만든 대왕 버블티와 그냥 일반 악당 버블티 먹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대가 없어가지고 숟가락 먹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타피오카 전분으로 한 이 대왕은요
지금 방금 ASMR 찍다가 포기를 했는데, 맛이랑, 아니에요, 대왕.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일반 타피오카 펄에서 진짜 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대왕은 도저히 아니에요. 이거 타피오카 이거 펄 버리고 우유 얼려가지고 빙수에 먹는 게 차라리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더운데 빙수나 해 먹어야겠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촬영 포기 안 하려고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와중에도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계속 찍었는데, 와 이거 도저히 먹는 이 펄은 여러분 청가물 없이 집에서 만드는 건 좋긴 한데 너무 힘들고 저는 실패를 해서 맞죠. 이건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실험 요리는 성공해서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